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 세계의 평화 번영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2019년의 첫 기술계에서부터 줄기차고도 연속적인 대창정으로 인류 공동에 들인 김영남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령도자 동지께서 내국 방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고 부디 안녕의 평해 동지,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영호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월 26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타신 전열차가 중화인민공화국의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열차에서 내리시어 영접 나온 왜남 당리 정부 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차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전용 열차가 도착한 국경역에서부터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타신 차는 환영연도를 지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하노이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웬득중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월 공동의 리상과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두터운 신선한 유대를 맺고 뜻과 정을 함께해온 그 고귀한 역사와 전통이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하여 최고 령도자 동지를 맞아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체취가 스며있는 이 땅을 밟고 보니 참된 국제주의적 우위를 지니시고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위협 수행의 한 길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해오신 선대 수령들의 그 고결한 뜻이 오려와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시 긴장한 방문 일정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자기들을 먼저 찾아주신 령도자 동지를 너무도 꿈만같이 배웠게 된 대사관 성원들과 가족들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제국과의 사업을 잘하여 김일성 주석 동지와 호진영 주석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발전시켜 오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뿌리 깊은 신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따뜻이 고무 격려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영도자 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멜리아 호텔에서 제2차 조미순회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 정령을 보고받으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시 30분 싱가포르에서의 의의 깊은 만남이 있은 때로부터 8달 만에 미합중국 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셨습니다. 적대와 대결 불신의 역사의 종지부를 두 나라 관계는 유익한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 순회 상봉에 이어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또다시 있어서 의미 깊은 또 하나의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동지께서는 만찬이 끝난 후 미합중국 대통령과 작별하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먼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와 미합중국 대통령 사이의 단독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공동의 목표들을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메트로폴 호텔 정원을 함께해서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리마나 우여곡절과 시련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전원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상대 측에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합중국 대통령 국가안전담당 보좌관 존 볼튼,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미합중국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최고 용도 자동차께서 타신 전용 열차는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 민남인민의 친손 단결의 정을 싣고 동당역을 출발했습니다. 최고 용도 자동차께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열차